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육화음을 포함한 화음들 중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우리 이탈리안 식스, 저먼 아 프렌치 식스 그다음에 오늘 배우실 저먼 식스. 예, 저먼 육화음, 독일 육화음입니다. 자. 이 저먼 식스는 장삼도와 완전어도, 장삼도와 완전어도, 즉 장삼음을 포함하는 중육화음인데요. 자, 4도 7의 일전이를 갖고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의 일전이 4도 6, 5죠. 일전이를 갖고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 파샵 라플레토 미플렛 해가지고, 지금 원래 파샵 라플레토는 뭐죠? 그쵸, 이탈리안 식스죠. 이탈리안 식스에서 여기 미플렛을 추가한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라플레토 미플렛 해가지고 무슨 마음이 되냐면, 요것만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장사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사마음을 포함한 화음이 바로 저먼 식스라는 거죠. 저먼 식스입니다. 자, 물론 여기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 파샵 라플렛 당연히 나와서 이게 증육도가 나와서 증육도를 포함하고 있어서 긴장감을 유발하긴 하지만 이 화음 구성을 파샵 라플렛도 미플렛을 이명동으로 한번 제가 그려보면 옆에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좀 크게. 그러면 솔플렛은 라플렛은 솔샵이죠. 솔샵. 자, 도는 C샵. 자, 미플랫은 레샵으로 볼수 있죠. 레샵. 그 다음에, 파. 파샵이죠. 자, 솔샵, C샵, 레샵, 파샵. 그럼 뭐예요? 자, 솔시, 장삼도, 시레, C샵, 레샵, 단삼도, 레샵, 파샵, 단삼도. 장단단으로 구성된, 그쵸? 딸림칠함이죠. 어떤 조의 5도 7이죠. 그쵸? 이런 거, 딸림칠함과 구성음이 같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이 화음은 모든 증육화음 중에서 울림이 가장 뭐라고요? 부드럽고요. 이게 중요한 게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 딸림칠함의 동기성이 뒤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명동음 전조, 예, 고급 전조인 이명동음 전조에서 활용이 됩니다. 예, 우리 전조가 크게 우리 두 가지로 배웠죠. 오는계적 전조, 공통한 화음을 사용한 오는계적 전조와 반음계의 변화, 음계 반음의 변화를 이용한 반음계 전조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 더 추가하면 이명동음 전조가 있습니다. 다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고급 전조에 이명동음 전조가 있는데, 이명동음 전조에 응용이 활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들어보면, 소리를 들어보면, 자, 라플렛, 도, 미플렛, 파샤 동시에 울리면, 그쵸? 상당히 부드럽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소리죠? 그쵸? 자, 이명동음으로 하면 장삼도, 단삼도, 단삼도, 장단단으로 구성된 어떤 제 5도 7 딸림 7함이 된다는 거죠. 비록 증육함을 포함하고 있지만, 예, 이명동음을 했더니 장단단으로 구성된 5도 7이라는 거죠. 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저먼 6 역시요, 뭐잘 아시다시피 우리 많이 설명해 드렸죠. 5도와 동적 사륙함은 1도 사륙으로 해결이 모두 가능하고요. 1도 사륙으로 해결할 땐 베이스부터 완전어도 위에 음이 머무르거나 반음 올려져서 1도에 3음으로 해결되고, 5도로 해결될 때는 이 완전어도 음이 반음 내려짐으로써 5도로 유도된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말이 중요합니다. 자, 이때 베이스로부터 필연적인 병행 5도가 생기는데, 자, 완전어도 완전어도로 진행하는 병행이죠. 이럴 때 병행 5도가 되는데 이 병행 5도가 허용된다는 거예요. 자, 허용된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병행 5도를 모차르트 5도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 모차르트 5도는 관습적으로 허용되는 겁니다. 관습적으로, 예, 허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그램플로 살펴볼게요. 어디냐면 여기 우리 182 봐주세요. 자, 저먼 식스 등장했습니다. 파샵, 라플렛, 도미플렛 나왔는데요.
파샵은 당연히 솔로 진행하고 미플렛은 내루 이런 선적인 진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플렛도 역시 라플렛 라이플렛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진행해요? 솔로 진행하죠. 자, 그러면 라플렛 미플렛은 뭐예요? 완전호도. 옆. 그다음에 솔레도 완전호도.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죠. 이렇게 진행할 때 우리가 베이스와 테너를 보면 완전히 완전호도로 진행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자, 완전호도 진행이 왜 안 좋죠? 예, 우리 공허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5도 완전호도씩 진행하게 되면 3음이 없기 때문에 공허하죠. 그렇죠? 무슨 코드인지 몰라요. 자, 전체적으로 다 동시에 한번 연주해 드리면, 그렇죠? 라플렛 도는 신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후 하행하죠. 다시 한번 들어보면, 이럴 때 베이스와 테너 사이에 완전 5도 병행이 생기는데, 이럴 때 병행은 관습적으로 사용돼서 허용된다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면 모차르트 5도라고 한다는 거, 모차르트 피프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허용된다는 거죠. 다운표 두 개 허용입니다. 예,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원 6에서 1도 사륙을 통해서 한번 진행하는 거 볼게요. 강박에 종족 사륙함 나왔습니다. 파샵 솔로 같고요. 미플랫. 자, 여기서 미플랫이 레를 안 가고, 그쵸? 병행 5도를 피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미내추럴로 진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내추럴로. 왜냐면 여긴 지금 1도 사륙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레가 없죠. 그쵸? C 메이저 1도 사륙의 도미 솔이죠. 그쵸? 레가 없으니까 당연히 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 플랫이 미 내추럴로 이렇게 상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레가 진행하고 있죠. 그쵸? 이럴 때 미 플랫이 미 내추럴로 예,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종족 사륙함. 그 다음에 오더 세븐 등장했고 1도로 나왔습니다. 자, 점원 6 1도 사륙 오더 세븐 1도 종지감이 굉장히 더 바로 점원 6에서 5도로 가는 것보다는 더 강해지죠. 한번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점원 6, 그 다음에 1도 사륙, 그 다음에 5도 7, 그 다음에 예, 소프라노가 타닉으로 으뜸음으로 끝났죠. 그래서 완전 전격적입니다. PAC로 끝났습니다. 예, 이렇게 이그램플을 살펴봤고요.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에서도 마찬가지 보시면은, 아, 메이저 하나 더 볼까요? 자, 점원 6 다음에 5도 7 다음에 1도로 진행한 진행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파샵 라플레토 파샵이 솔로 진행 안 하고 파 내추럴로, 그쵸? 저번에 지난 시간에 프렌치식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파 내추럴이 파샵이 파 내추럴로 유도되고요. 그 다음에 미로 진행하는 순차 하행하는 반응기독 진행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IAC 불완전 전격 종지로 끝날 수 있다는 거요. 반응계적 반진행 하행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마이너 이그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 이그젬플도 여기 지금 C 마이너 이그젬플이 나왔는데요. 파샵 라플렛 도미플렛 나와서 증육도를 포함한 예, 점원 6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5도가 나왔습니다. 파샵은 솔로 같고 미플렛은 7음이기 때문에 레로 내려오고요. 자, 라플렛은 솔로 이렇게 하행 진행하고요. 자, 마지막 마이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할 때 점원 6 다음에 5도 7으로 진행할 때 여기 지금 모차르트 5도가 뭐 보이죠? 간습적으로 사용하는 허용되는 자, 모차르트 5스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그램플 여기 잠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시내추럴 파내추럴 이렇게 되고요. 아, 이게 아니라 여기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자, 여기 베이스랑 소프라노죠. 여기 볼게요. 베이스랑 소프라노. 자, 저먼스크 나왔고요. 베이스 라플렛 미플렛 이 완전 오도죠. 완전 오도. 그 다음에 솔레 해서 완전 오도죠.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 오도 이렇게 베이스와 소프라노가 이렇게 오도
하행 진행하고 있죠. 이럴 때 이거를 모차르트 오드라고 하고요. 이거는 허용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화음, 증축도를 포함한 4도의 1전일 이용한 증축도를 포함한 화음은 화음 기호 대신에 저먼 식스로 표시되고요. 자, 중요한 건 뭐죠? 프렌치 식스와 마찬가지로 화음 구성에 생략과 중복이 불가능하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 생략도 안 되고, 그쵸? 생략도 안 되고, 중복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저먼 식스는 나중에 이명도음을 하게 되면, 그쵸? 딸림 칠함이 되기 때문에 이 화음을 뭐라고요? 이명도음 전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장조에서는 여기 지금 C메이저 장조에서는 저먼 식스를 1도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베이스로부터 완전 5도 위의 음을 이명도음으로 표기함으로써 보다 선율적인 진행으로 만들기도 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파샤 라플레토 여기 뭐예요? 원래는 미 플랫이어야 되는데 미 플랫 대신에 레 샵을 이명 동음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E 플랫 그다음에 D 샵 이명 동음 표시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물결 표시죠. 이명 동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름은 다르지만 이명 그다음에 동음 소리는 같다는 뜻이죠. 이명 동음 이제 말이 좀 어렵죠. 한자라서 이명 동음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이명 동음. 이 미플랫 대신에 미플랫의 이명도음인 레샵을 이용해서 레샵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로 상향할 수밖에 없죠. 그쵸? 미, 레샵, 미, 내추럴, 그 다음에 파 이렇게 상향하는 반진행, 예, 반응계적 진행을 하고 있죠. 상향하는 반응계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줘서 무슨 진행? 결국 궁극적으로 선율적인 진행을 유도한다는 거죠. 진행 유도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증축도를 포함한 화음들 중에서 마지막 그쵸? 저먼 6 독일 6화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증축화음의 전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